비상! 비상! 긴급 속보! 긴급 속보! 이제 곧 울트라 비스트들이 전 세계로 습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울트라 비스트 어라이벌 도착 26일 미국 27일 일요일 날에 울트라 비스트와의 대전쟁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어쨌든 도쿄에 뭐야 텅비들이 미친듯이 몰려오는데 그것을 그하러 온 솔가레오 그리고 악시킹 와 그리고 요코하마에서는 야 전수목이 이제 전기 치질려고 하는데 루나라랑 마장 뜨자 와 찐 세기의 대결입니다 이거 어머나 루나라도 이거 합류하는 거야? 이번 전쟁에 좋아요 그럼 저도 이 전쟁에 바로 대비를 해야겠어요 각 지역별로 이런 몬스터들이 나타난다고 하고 태양과 달 개최 별 포켓몬이 대량 발사한대요 그래서 솔가레오와 루나라가 포켓몬고에 처음으로 등장한답니다 뭐지? 포켓몬을 솔가레오로 진화시킨다고요? 뭐야 이거 그냥 뭐 전쟁도 참가 못하고 이코카 당한 거야 나? 코스모가 없으면 솔가레오랑 루나라 이거 진화 자체를 지킬 수가 없잖아 아 이렇게 전 솔가레오와 루나라 정말 얻을 수 없는 걸까요? 포텐셜 리서치 별과 구름의 손을 뻗어라? 어?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별과 구름의 손을 뻗어라 있어! 어, 그럼 설마 이 리워드가? 있었네. 아우 이게 또 무슨 아침부터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이거 지금 보니까 에스포 타입 포켓몬 15마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에스포 타입이 나오는 게 아까 보니까 그 달 모양 포켓몬 하나 있었는데 아 이게 보니까 9월 달부터인가 이벤트 하고 그리고 2차가 코스모그를 이제 그 코스모그로 진화시키는 이벤트가 10월에 했었더만 저 그때 보고 잠깐 접었을 때라 이게 하질 않아가지고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 아 그나저나 이거 에스포 타입 15마리 또 언제 잡냐? 어? 잠깐만 삐삐가 에스포 타입이던가? 아 선유도광 가면 거기 포켓스타 겁나 많아가지고 에스포 타입이 지금 포켓몬 금방 채울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와 잠깐 드디어 나왔다 얘가 지금 에스포 타입이야 루나톤 아 바로 잡아야 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가 소중해 지금 하잇! 아 드디어 한 마리 어! 야 드디어 명당 찾았네 쏟아진다 솔록까지 나온다 루나톤이랑 지금 솔록이 둘 다 지금 에스퍼 타입이에요 얘네 둘이 마구마구 떠줘야 돼 지금 어잇! 아 근데 여러분들 에스퍼 타입 안 나온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게 또 다른 방법 한 개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때마침 에스퍼 비행 타입이야 정 안 나올 때는 한 번씩 얘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심지어 워글 이거 이루치도 한 방에 떠버렸어 개재값이 얼마더라? 꽤 좋아 이루치인데 개꿀이고요 일단 워글 가볍게 한번 살짝쿵 잡아보자고요 이거는 마기라스로다가 야무지게 물어뜯으면서 깔끔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냠냠냠냠냠 깨물어 부셔버려 깨물 옹룡룡 너무 맛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여섯 명에서 페이가 그냥 순식간에 뚝갑해요 또라또라또라또라또라또라찹찹찹찹찹 오우 치킨 컷 오잇 에스퍼 한 마리 잡았다 오마이갓 아직도 여덟 마리 남았어 어, 다 잡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렸어요. 리워드 받아봅시다. 다음 퀘스트 뭐야? 어? 또로박쥐 주네? 이리 와. 너, 기억나는 게 너는 내가 일본에 공항에서 잡아가지고 확실하게 기억난다. 보다, 어? 요거. 뭐야, 또야? 뭐, 포켓몬 이것저것 되게 많이 주네? 됐어요. 자, 다음. 코스모그. 별의 아이라고 불렸던 녀석이고. 코스모그랑 친해보죠 지금 친해질 시간이 없는데 얘 뭐야 문제의 녀석인데 얘 잠깐 개체값이 얼마더라? 아 2성짜리였어? 아 잠깐만 이거 코스모음으로 진화시키려면
그냥 지나가 안 돼? 펜스 다 깨야 되는 거야? 오 마이 갓. 나 이거 그냥 여차하면은 그냥 이상한 사탕 써가지고 진화시킬까 했는데 강제 퀘스트가 있네요? 하트 15개, 선물 10개, 포켓몬 20종. 아, 멈춰! 아 진짜 고생 레전드 개 고생. 포켓몬 종류 20종류 잡는 게 진짜 개빡셌어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수확인 게 이거 리서치 보상으로 랄토스를 준대. 거기 또 짜잔 이로치 랄토스가 나왔거든요. 개체값이 아 나쁘진 않아. 그리고 자 포켓몬 3마리만 잡으면 되네요. 삐삐 오케이 2마리째 삐삐 사탕 내놔. 어떻게 된 거야 이제? 25개 얻었고요. 자, 아 이제 진화시킬 수 있구나. 좋은데? 필드 리서치가 이제 5번? 와 이번엔 또 10마리 잡는 거네. 아 모르겠다. 일단 진화부터 시킵시다 이거. 이 자식 코스모고 날 힘들게 하는구나. 10번 강화해야 되나? 그렇지. 아 잠깐만 이거 버그 때문에 안 뜬 것 같은데. 와 진짜 여러분 레전드 버그 때문에 진화 버튼이 안 나오니까 나는 강화 버튼을 좀 뭐 몇 번 누르다 보면은 진화 버튼이 뜨나 생각해가지고 눌렀는데 사탕을 다 썼는데 아 너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껐다 키니까 나오더라고. 근데 문제는 사탕을 다 써버려가지고 진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코스모그 진화시킨다를 못할 뻔했어요. 나 이거 진짜 진화 못하는 줄 알고 진짜 등에서 식은땀 줄줄 나더라고 아까. 코스모음으로 예이! 아니 잠깐만 나 이거 리서치를 따로 깰 필요가 없던 거 아니야 그러면? 바로 진화시키면 되는 거 아님? 우와 이거 왜 진화 안 떠? 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아휴 리워드 받읍시다. 아 너무 힘들었다. 이제 좀 진화 좀 시켜줘. 어? 안녕? 코스모음 진화했다. 코어 증거 진화 에너지 모아. 와! 아 살려주세요 여러분. 5시간째야. 와 이번 게 진짜 레전드로 빡셌다. 와 제발 짜랑. 코스모그는 오케이. 코스모 진화를 준비해 준다고. 와 6시간 반 가까이 시달리는 바람에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뭐지? 아 그래가지고 솔가레오 진화 장면은 놓쳤어. 진짜 짧게나마 찍기는 했는데. 빠밤! 이게 요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저절 포켓몬이라고 하는데 낮에 진화하면 이제 솔가레오가 되는 거고 밤에 진화하게 되면 이제 루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나저나 이게 CP값이 얼마였더라? 어찌됐든 이렇게 개고생을 한 이유 바로 27일에 있을 울트라 비스트와의 대전쟁을 위해서죠. 때마침 지금 텅비드가 레이드에 올라왔어요. 처음에 봤을 때 영상하고 아주 비슷한 구도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솔가레오 드디어 첫 출격합니다. 헐지야 와 이거 화려하긴 한데? 일단 기본 기술 에스퍼고요. 아이언 헤드 꽝 꽝꽝꽝 박아 꽝. 효과가 굉장했다. 꽝. 야 이거 우리 솔가레오 열일 해주는데요. 못 박도 괜찮은 것 같고. 아이언 헤드 강철 박치기 꽝. 에라이 잡혀라 끝까지 힘내 솔가. 그래 이 정도 역할이면 충분히 했다 너는. 오케이 컷 했고. 야 텅비도 오랜만에 보네요. 여름 때 만났었던 것 같은데. 야 어쩌다 여기 다시 오게 됐니? 너 맛없잖아. 오케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또 메가 레이드 메가 헬가입니다. 이 녀석도 잡아줘야지. 간다 메가 헬가. 오 어허 이거 완전
내가 역삼성이구나. 괜찮아요. 뒤에. 아, 야, 메가일거 왜 이렇게 세, 이거? 아, 저 게임으로 부수기가 너무 세다. 그냥 썰려버려, 어떡해. 이거는 우리 근육몬이 해줘야 한다. 근육몬 해줘. 아야! 이거 지금 두 명밖에 없는 거야? 아, 레이드 잘못 들어왔잖아. 이런. 메가일가는 안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27일 결전의 날 준비는 끝났다. 기다려라 울트라비스트들. 우리 솔가가 확실하게 터치해줄게.